전 약간 글로벌한 그런 새아여가지고요. 약간 말투가 영어가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컴퓨즈 할 수 있지만 뭐 언더스탠드 하는데 힘들진 않으시죠? 그 캘리포니아 가시면은 엄청난 물가와 엄청나게 좋은 환경, 막 세렝게티가 돌아다녀요. 예, 오늘 그 뭐지? 개건새아 날인 거 아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처음이네요. 아니, 오늘 그 개건새아 날인데 나는 왜 이렇게 찬밥이냐? 원래 팬을 보면 가수의 댐댐이가 보인다고. 여러분들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의 주인은 되게 별로인가요?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안 하는 날인데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인데 하고 할 뻔. 저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주인 된 사람의 행동거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나 싶네요. 예, 텃세도 좀 심하고 이제 새로 온 저에 대한 매너나 뭔가 애티튜드가 썩 반긴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여러분들 조금 더 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이 띄어쓰기 약간 좀 킹받거든요? 은근슬쩍 저를 돌리려고 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지금 빨리 본인의 매너들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채팅을 쳐주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오픈이야. 하이! 새로운 개건새아 등장!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말투 띠껍네.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띠껍게 대할 거예요? 조금 더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쁘냐? 야, 고맙다. 아이, 또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쁘다 이러니 좋구만. 이게 전에 하시는 걸 보니까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어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뻐서 다야. 지금 우리 처음 만났는데 왜 화내시죠? 띠껍네요. 건방지다니요. 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죠?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훨씬 건방지시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되게 염세적인 새아예요. 되게 비판적이고요. 많이 이제 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건새아입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들, 그 과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그 회사의 소속원이라면은 물론 신경을 써야 하는 거지만 이제 박사람이면은 진짜 알바가 아니거든요. 아이 뭐 성성명하고 이름 갔으면 친구지 뭐. 약간 겸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을 제가 이거는 대답할 만하다 하는 것들은 대답하고. 예, 너무 부끄러운 질문이라서 기각입니다. 당연하죠. 저는요 되게 깨끗한 개건새아입니다. 샴푸도 쓰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자제하도록 할 거고요. 그 색깔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개건새아분들 통틀어서 가장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여자 페이커 소리를 듣고 자란지라 게임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와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좀 밝고 에너제틱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봤을 때 귀엽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되게 긍정적인 친구 같아서 약간 우울할 때 보면은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귀여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벽면새아분들이 계셨는데 제 대우만 제일 씹이네요. 원래는 막 보니까 그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그 질문도 막 하시고 이렇게 진행도 해주시고 그냥 쫓아가면 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좀 밥숟가락 차려서 알아서 먹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똑당해. 흥흥.
전 약간 글로벌한 그런 새아여가지고요. 약간 말투가 영어가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컴퓨즈 할 수 있지만 뭐 언더스탠드 하는데 힘들진 않으시죠? 아 이건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건 제게 한 번 더 리피트 앤 앤서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버추얼 제시 Zoom in! Zoom up! Okay! Zoom in! Zoom up! Okay! 아유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버추얼 제시라니요. 아니요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년 살다가 온 거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가시면은 엄청난 물가와 엄청나게 좋은 환경 진짜 막 사슴 뛰어다니고 그러거든요. 막 세렝게티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채팅창으로다가 의문을 던지시는데 팔다운 저보다 잘 알아요? 뭐 돼요?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거는 세렝게티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예, 스시가 유명합니다. 어, 또 딴지 올라가네? 또 물음표 치네? 여러분 저보다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웃기만 하시고 별로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진 않나요? 호기심을 자아내는 세아가 아닌가요? 아 가도 됩니까? 아 저 약간 기분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우리 개돼지 분들을 30분밖에 못 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뿔이 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그 새끼들은 빨간색으로 이름 세 번 쓰고요. 아 물론 캘리포니아 출신이지만 제가 이제 한국인들에 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민강 신앙들을 잘 믿고는 합니다. 아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제 신상을 유추하는 발언은 PD님에게 따로 말씀을 드려 꼭 배내달라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2번을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개건새야 과연 정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유기하실 건가요? 너무나도 빠른 유기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개건새아분들 중에 가장 역대급 빠른 퇴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빠르게 내보내는 거는 단 한 번도 역사상 없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흥선대왕국과도 같은 쇄국주의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절 배타적으로다가 밀어내시는 거 아닌가요? 열과 나왔어. 빨리 밤에 나가세요. 어쩔 수 없이 나가세요. 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최악이었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